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아, 오늘 그 단통법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뉴스를 좀 보다가 통신과 관련된 종목도 쭉 보고 있었는데 그걸 또 보다 보니까 뭐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발표한 신년 뭐 새해 담화문 같은 것들 좀쭉 보다가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유과장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좀 간단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종목을 그 매수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종목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종목 발굴은 너무 쉬워요. 네, 하루에 살려면 뭐 10개, 20개도 살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화가 돈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이거를 이게 딱몇개 나눠서 딱 넣어야 되잖아요. 막 진짜 막 100만 원씩 막 500만 원씩 쪼개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 부를 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어떤 단기간 내에 더 빨리 상승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좀 발굴을 했고 어떻게 유과장이 대응하는지 그런 어떤 사례 하나 풀어드리면서 종목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은 단기간에 매매 안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유과장 논리가 괜찮다, 저렇게 발굴하는구나 이런 거좀 배워가시라고. 원래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개를 해드리는데 일반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십 회원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요런 것도 멤버십 오시면 좀 가르쳐 드려요. 이런 것도 홍보도 할게요. 두 번째, 어차피 알려드려도 대부분 안 하십니다. 제가 잘 알죠? 왜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공부해서 체득한 게 아니면 안 해요, 결국에.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1000회가 나온다 하면 그 1000명 중에 한 명은,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건가 싶어서 이제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룰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한지 한번 제가 놀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단통법 뉴스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뭐 관련주 찾을 만한 게 없나 싶어서 이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죠. 근데 아, 예전에 뭐가 있었을까? 단통법 이전에 그죠? 혜택을 보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럼 단통법 때 어떤 게 좋았나요? 첫 번째, 단말기를 많이 팔았죠. 단말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막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아오고 적게 받아오고 해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단말기 비싸게 사고 좀잘 아는 젊은 친구들은 단말기를 좀 싸게 사서 자주 바꾸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때 단통법 시행하기 전에 단말기 교체 주기가 1년이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단말기를 오래 쓰고 나서 25% 약정 할인을 받는 게더 많은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말기를 많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LG U+가 못 버티고 결국에는 나 휴대폰 안 만들어요 하고 지지했죠.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뭘까요? 첫 번째, 휴대폰이 많이 팔릴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삼성이 제일 좋겠네. 그죠? 애플이 좋겠고. 또 삼성이 불이야, 씨발. 어? 기승전 삼성이 불이야, 씨야. 그냥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어? 근데 이걸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삼성이 지금 덩치가 얼마나 커져 있는데, 애플이 덩치가 얼마나 큰데, 이 단말기 조금 더 팔린다고 주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뭘 할까요? 통신사들이 광고를 많이 하겠죠. 왜? 우리 휴대폰을 좀더 써라. 그죠? 아니면 우리 통신사를 좀더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할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통신사 광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안 해요. 뭐 아이폰 10 모델이 나와야지만 잠깐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 안 해. 왜? 단말기 안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광고를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어차피 천편일률적으로 정부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단말기가 똑같은 가격에 팔리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네 우리 거 아니면 살거 있어? 삼성 아니면 애플이지 뭐. 그죠? 광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놀아먹는 게 되겠죠. 통신사가 이제 세 군데 있으니까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아먹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서 광고가 좀 늘어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50% 시장을 쥐고 있는 게 SK텔레콤이잖아요. 그래서 SKT가 조금 광고를 좀더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찾은 게 인코로스입니다. 인코로스. 요게 이제 SK 계열 광고 회사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떡락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주가가 별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어때요? 이게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가 뭔가 좀 빵빵 뛰는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112일선 갓 돌파해서 뭐 다시 돌파할지 안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다 지금 빼놓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과 관련된 거니까 이걸 빼놨는데 이제 제일 기업 같은 경우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드리는 김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광고 관련되는 섹터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좀 많이. 그죠? 얘도 지금 박스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삼성 계열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좀 불안한 거 싫고 좀 안정적인 것 배당만 해주는 것들 좀 가져가면 안 될까 할때
제일 이게 좋습니다. 왜냐? 얘가 지금 배당이 거의 5에서 6%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럼 시가 어떤 이런 시세 상승은 없었지만 이 안에 있었으면 5% 이상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배당주라고 해서 뭐 금융이나 꼭 그런 위험한 것들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삼성 쪽 광고를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망하지 않는 한 얘는 망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메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곁다리고, 그렇게 찾다 보니,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신년사까지 어떻게 보게 됐어요. 통신관에 대고 막 찾다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재용, 새해 첫 경영 행보는 6G, 새 기술 확보에 생존 달력.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집중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AI겠죠, AI.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이제 IT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야? 온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 그죠? 지금 이제 갤럭시 24인가요?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로 해서 AI 칩 탑재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6G입니다, 6G. 요 세 가지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지금 AI 벌써 이미 날아가 있죠. 온 디바이스 이미 시세 주고 있죠. 근데 6G 지금 어떻게 된다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6G를 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6G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의 국책과제 중에 하나가 6G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밀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고, 우리나 대한민국 국책과제 12개 중에도 하나가 6G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 테마 한번 타겠다. 그럼 또 어떡합니까? 유과장관. 재협상에 또 관련주 봐야겠죠. 그래서 관련주를 좀 찾아봤는데, 통신 관련주들은 빤해요. 뭐, 그놈이 그놈이 맨날 울고 먹었던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울고 먹었던 애들. 첫 번째,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RFIC, KMW, 뭐, 오이솔루션. 예전에 5G로 이제 테마가 한 번씩 다 불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차트 보면 어때요, 다? 자, 한 번씩, 하나씩 넘겨드릴게요. 차트 어때요? 으악! 가자! 하고 다 죽어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자, 월봉이죠.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448개월 선입니다. 여기가. 448개월 선 밑에 있어요. 그죠? 주가가 거의 뭐 제자리까지 다 와 있어요. 지금 보세요. KMW. 마찬가지죠. 448개월 선 요 밑에 아래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RFHIC. 그죠? 얘는 조금 낫네. 224일 선 요쪽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서진 시스템 한번 보세요. 아까 있던 애들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아까 있던 애들은 대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차트가. 차트가 다 여기 있었죠, 여기. 그죠?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60일선 위에 있죠?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쪽 바닥이 거의 한 50%고.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막 60%, 70%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때요, 얘는? 차트적으로만 분석했을 때 얘가 힘이 제일 강해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죠. 차트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6G 관련해서 테마가 불게 되면 서진 시스템이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진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뭘 뭐예요? 손절가부터 해요. 손절가부터. 언제 손절할 거냐 이거예요. 사는 거에 지금 사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사면 돼요. 물론 이제 물론 이렇게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눌렸을 때 이런 눌리는 자리에서 사주면 더 좋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눌렸다가 거길 다시 딛고 올라가서 뚫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얘는 요 정도 한 18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이렇게 뚫고 올랐는데 여기 골파기까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유가장 이런 거를 손절 라인을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쭉 둘러봅니다. 자, 일봉 이렇게 한번 보고, 아이고, 꼬리 단 거 보세요, 오늘. 그죠? 오늘 지금 보면 마이너스 한 6%까지 갔다가 꼬리가 쫙 잡아 올렸습니다. 그죠?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누가 물량을 잡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저거 하나만 보고 단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힘이 좋으니까. 그죠? 월봉으로 쭉 봐도 지금 어때요? 굉장히 힘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보셔도 5개월 월봉 위에 있습니다. 이게 차트의 어떤 이 종가가 5개월 선 위에 있다는 건 힘이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갑니다. 연봉까지 봅니다. 연봉까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을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있는데 요즘엔 다 연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잘 안 보여줬어요. 한국투자증권 빼놓고는. 자, 지금 보시면 2022년에 어때요? 다른 애들 주가 다 작살나 있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쯤 있잖아요. 이제 이거 연봉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얘 혼자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쫙 잡아 올린 거예요. 누가 물량을 이만큼 잡아간 거예요. 그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 사모아주겠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겠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요 밑에서는 좀 어떤 세력들이 좀 사 모으는 것 같네. 서진 시스템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빠지게 내비두는데 얘는 이걸 다 끌어갔네. 이 밑에서 꼬리 달면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 밑으로는 어떤 세력이든 뭐든 어떤 이 종목을 매집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이런 큰 손들이 있구나라고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보시면 여기 나오죠. 종가가 17,500원으로 나와요. 그죠? 17,500원. 보이세요? 17,500원. 그럼 17,500원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략
요기쯤인데, 요기쯤. 보이세요? 그럼 지금이 19,760원. 19,76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밑으로 떨어져 봐야, 종가까지 떨어져 봐야, 대략 한11% 정도. 보이시죠? 11%.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끌어올렸던 꼬리에 이 봉의 종가까지 버틴다고 해도 마이너스 한11% 정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어때요? 유가장은 이 2022년 하락이 가장 조정이 많이 나왔던 장의 종가, 이 종가를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때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이 위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여기서 두드러맞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두드러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매물대 다 와갔을 때 비중을 50%, 60%, 70%, 80%까지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오면, 두드러맞고 내려오면 여기서 더 살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온다면 또 줄였다가 뚫으면 역시나 비중 줄이면서 따라가되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날아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20% 정도는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었던 라인까지 이 차트가 다시 무너지면 여기서 비중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 그러면 이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20%만 갖고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가장은 대응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전 지금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진입을 하게 되면 멤버십에 공개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로 진입은 안할 거고 오늘 차트를 좀 돌려보다가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좀 발견된 거라서 요거는 일반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유가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그 종목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이라든가 뉴스 이런 것들을 종목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차트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네, 이렇게 종목 발굴을 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짜로 내가 비중을 예를 들어서 억 단위로 실 거다. 그러면 이제 재무도 조금 보긴 해요. 현금 흐름표 정도? 그 정도만 조금 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뭐 얘가 잡주는 아니니까. 현금 흐름표 정도 봅니다. 잡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투자를 안 하니까 잘안 보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차트가 모든 것에 선행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차트에 어떤 세력도 보이고, 수급도 보이고, 여기에 악재도 보이고, 호재도 보이고,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많이 선행합니다. 그렇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내면 그때부터 주가가 막 오르고 좋아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오르다가 삼성전자가 정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꼭지예요, 거기가 꼭지. 96,000원 거기가 꼭지였잖아. 삼성전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을 때입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근데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래요. 뭐예요? 정부가 다 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 왜? 이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차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차트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6G와 관련된 걸 투자하는데 누군가는 서진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RFHIC, 누군가는 KMW, 누군가는 OE솔루션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번 보자 이거지. 유과장이 분석한 게 맞는지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G 관련된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불지 뭐 1년 뒤에 불지 또한달 뒤에 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발굴하고 뉴스라든가 앞으로 정책 그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이 가는 방향들 있잖아요. 투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거기에 편승한 종목들 아니면 거기에 이제 2차 벤더, 3차 벤더들 있죠. 이런 벤더들 주식들을 사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 관련된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 막 인수해갖고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런 거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미 시세 다 나왔잖아요. 조만간 뭐 삼성에서 거의 뭐 완전히 인수할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 또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미리 발견하려면 앞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을 때 특히나 24년이 됐으니까 어떤 대기업들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돈이 들어가는지, 매출이 일어나는지, 추가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 근데 난 이거 무조건 지금 너무 감이 좋아. 그러면 일정 부분만 싣는 거야. 10%만 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부 깊이를 좀 더해가세요. 더해가시면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언제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훅 쏟을 때, 이런 골파기가 꼭 나온다고요. 아까 서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파기가 나왔을 때, 남들은 팔 때, 난 여기 10%를 채워놨지만, 이때 50%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유가장 이런저런 뉴스 보는 김에 또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중에서도 좀 이런 괜찮은 것들 좀 봐보면 좋을 만한 것들 유가장에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장에 당장 매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 그렇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